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2BLS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 미니 앨범 호접지몽으로 10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약 1년 만이죠? 올해 설날에 한 번 입고 저희는 뮤직비디오 때 완벽한 한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좀 자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활동기 때문에 한복은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히 어제 입었네요. 굉장히 저희가 약간 신선이 된 느낌이고 약간 양반이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근엄 있어 지는 것 같아요. 약간 걸어다닐 때도 되게 신경 쓰게 되고 되게 편해요. 네. 한복 편리함. 진짜 편합니다. 딱 붙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번 컨셉에는 좀 머리가 긴 동훈이 형이 좀 잘 어울리지 않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습 중에서는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이건 전통 한복이잖아요, 어쨌든. 네.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킹 와우 씨가 사실 외모가 좀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복의 미가 살아있네요. 옷고름이 일단 오늘 대박이에요. 저는 근데 생각 외로 병관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병관이면 약간 뭐라 그러지? 꽃도렴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 도련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잘 어울려요.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거죠? 사랑합니다. 네. 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예전에 추석 때 추석 그 맞이해가지고 요리를 한번 했었던 거였는데 기억나죠. 저희가 그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요리들을 많이 준비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맛있게 먹은 기억도 있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사실 명절이나 이런 설이나 추석 때 딱히 이렇게 뭐랄까 만들어 본 기억이 없어서 그때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또 추석 하면은 송편 만드는 거라든지 집에서 어렸을 때 좀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만두 만드는 집도 있고 다양한데 너무 맛있죠. 추석 때는 가족들과 늘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갈비찜! 갈비찜. 그때도 먹었어요. 그때도 갈비찜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명절에는 진짜 항상 그 큰어머니 댁에서 해주는 그런 갈비찜. 그렇죠. 부동의 일이죠. 네, 진짜. 명절 음식. 부동의 일이. 그런 큰 집에서 해주는 갈비찜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갈비찜 푹 삶아가지고 그거 알죠? 살이 그 고기에서 다 떨어져 나가 있는. 맞아요. 그 맛을 먹는 건데 정말. 우선은 만약에 저희가 스케줄이 없다면은 각자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조금 코로나 좀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외부에는 좀 나가지 못할 것 같고 아마 집에서 조금 편하게 각자 좀 쉬다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도깨비 무대 몰아보기? 네, 굉장히 좋은 정말 유익하고 조금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지 않을까. 이건 약간 에이스의 바람이고 약간 에이스의 바람으로서 진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어쨌거나 저는 명절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명절 특선 영화. 그렇죠. 네, 명절 특선. 그걸 봐야 진짜로 근데 드디어 지금 명절이구나 이걸 느끼지 않을까. 근데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맛있는 음식. 그렇죠. 소확행을 꼭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거 있는데 저는 명절 특선 예능들. 예능. 그렇죠. 좋죠. 그 채널 표 보시면은 그 채널마다 다르니까 체크하면서 보세요. 그 겹칠 때 재밌는 거 같이 한다고 막 돌려보지 마시고. 가장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 속에.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크게 빌고 싶습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네, 우리 사랑하는 쇼리스 여러분. 이번에 또 2020년 한가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올해도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에이스도 항상 여러분들 생각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셋! 2BLS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